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11월 장 한 달 동안 투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이었는데요. 기분 좋게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끌어올렸던 하루였는데요. 한은이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증시 대기 자금이 한 달여 만에 48조를 회복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속속들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안에서 중소형 개별주들까지 좀 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2월에도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과연 12월에는 또 어떤 똑똑한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참여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프로 트레이더의 천상계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사무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프로답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이라고 합니다. 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이제 11월 달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또 11월 들어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월천 계좌를 인증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감사함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는데요. 저도 정말 진심을 축하드리고 또 12월 달 그리고 내년까지도 제가 또 멋지게 또 활약을 해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계좌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막 항상 월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매매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어떤 좀 탄력적인 종목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호가창만 봐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을 매매하는 걸 즐기고 또 그게 또 익숙하거든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저뿐만 아니라 또 혼자서 매매하시다 보면은 많은 병도 생기고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네,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회사와 다르게 결정적으로 퇴직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월천을 못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주식하는데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어떤 월천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주식 매매를 접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매매 스타일의 어떤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올해 1년 동안 거의 매매 종목 신호를 한 1,500번 정도 가량을 드렸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종목도 물려 있지 않다. 이런 게 제 매매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또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어떤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하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욕을 절제한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쌓아가는 매매로 여러분들도 함께 월천 트레이더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은 11조 5천억을 기록을 했는데 요즘에 좀 코스피 쪽이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거래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위주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7조 8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에는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네, 꿈의 배터리 기술이 예타 통과하면서 멋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STX 인니에서 광산에서 고품질 이런 니켈 확인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또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관리부터 리스크까지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내가 쌓아가는 매매 전략들 배워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 트레이더의 비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좀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아래에 보여지고 있는 QR코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QR코드 갖다 대신 이후에 링크 터치 그리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사무엘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 보내주신 이후에 역시나 같은 링크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요.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우리가 또 오늘 어떤 수익부터 체크해 봐야 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세 자릿수 수익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127.37% 큰 수익률 달려갑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STO 관련주로 어제도 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34.91% 큰 수익률 챙겨갑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도 좋았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12.21% 수익이고요. LS 마린 솔루션 8.33% 달려갑니다. 네, 설윤님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의 금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은 아닌데 아무튼 비슷한 종목을 또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금메달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요. 11월 2일 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127.37%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 종목.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포지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멋지게 피드백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11월 21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또 STO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네, 또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네, 34%, 5% 정도가량,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12.21%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도 또 오늘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페이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네,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면은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사실 또 제가 그 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이날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네,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상승형 음봉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음봉이 됐죠. 근데 상승형 음봉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일 종가보다 위에서 끝나면 상승형 음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 예측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음봉을 또 감싸주면서 종가를 고가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볼 것 같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는 네, 종가 베팅 관점에서 보고 있었고요. 네, 9만 원 라운드 피겨
8만 9천 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죠. 네,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또 이제 장 마감 전에 VI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11월 15일부터 그리고 어제까지의 매매 일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종가 배팅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11월 15일 날 이게 5분봉 차트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1분봉 차트, 3분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 두산 로보틱스 공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를 뭐 하루에 뭐 많을 때는 한 두세 번, 네 번까지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적게 할 때는 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11월 15일 날 이제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려 가지고 다음 날 이제 18% 급등을 했었잖아요. 아,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두산 로보틱스가 11월 달에는 큰 대여 종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차트만 가지고 판단한 건 아니고 들어오는 수급 보고 판단을 했어요. 야, 이거 좀 크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이후에 이제 종가 배팅 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다음날 이렇게 또 이제 파란 화살표나 파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리한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눌릴 때도 공략을 하고, 또 업앤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하고, 올려주면은 정리하고, 내려주면은 다시 공략하고, 올려주면 또 정리하고, 내려오면은 또 공략하고, 올려주면은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내려오면은 공략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종가, 여기 이 구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짧게 마이너스 2, 3% 이렇게 손절이 나갔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또 공략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번 11월 달 장에는 저는 이 모든 파동, 모든 사이클에는 다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이 종목이 라운드 피겨가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이제 코스피 상장주기 때문에 아마 10만 원부터는 1,000원 단위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중요한 라운드 피겨를 앞두고 그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 보고 있는데, 내일 시장도 저는 분명히 또 두산 로보틱스가 큰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그런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어디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이 종목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피드백을 오늘 방송에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고요. 네, 결국에 이제 제가 이 구간을 이제 종고점 부근을 이제 목표가로 잡았었는데, 목표가를 도달을 멋지게 했죠. 네, 그리고 저점 공략에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이제 34.91% 정도가량 멋지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이제 스윙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매매, 데이트레이딩 아니면은 뭐 종배, 상따 뭐 이런 쪽의 위주의 종목이고, 이거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멋진 계좌의 선물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멋지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방송만 보셔도 많은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한 이 구간에 있을 때 또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제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 방송 네, 열심히 시청하시면은 여러분 계좌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밥은 먹고 사실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 이제 갭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그날 제가 이렇게 이 원고를 3시 정도에 다 마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에서 이게 6%인가 8%, 6%인가 떴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에서 올랐다. 네, 근데 분할 매수를 좀 잘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12% 정도 갔고, 그 다음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종고점까지 이제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흐름 매우 좋죠. 네, 퀄리타스 반도체 매우 좋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의 후발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후에 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었냐면은,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종가 베팅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공략을 여러분들이랑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날에 제가 방송을 나왔었는데, 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다음날 바로 상승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마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이 모든 에코프로의 모든 파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있었어요. 정말 정확하게 다 그 상승을 누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뭐 4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저점들이나 여기 구간에선 상따까지 공략을 해가지고 다음날 이때 완전 환호였죠. 네, 25%에서 30% 정도가량 네,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 있어서도 눌릴 때도 담고, 또 이제 올라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한가를 갈 것 같으니까 또 상따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또 멋지게 올라가주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날이 이제 첫 번째 음봉이 나오던 시기였는데, 음봉 나오면은 제가 이제 무조건 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종가 베팅 공략하고 다음 날 또 올라가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종가 베팅.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머티는 저는 당연히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저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 내일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내일은 아마 음봉 마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상승형 음봉. 어제자 기준 약간 그 두산 로보틱스처럼 약간 상승형 음봉으로 마감되면은 아마 또 내일 기준으로 제가 또 종가 베팅 관점에서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관점을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모든 아직도 뭐 에코프로버티에 대해서 한 번도 거래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운영하는 노란톡방 같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제 공략해 보시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멋진 수익 안겨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은동메달 선수들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은 공략 종목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잘 갈 때 모두 공략을 도와주셨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점 공략에 성공해서 짧은 거래일 안에 34.91% 달성을 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오늘 전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무엘 님께서 굉장히 또 공략을 잘 해주셨거든요. 잘 가는 종목으로 잘 가는 타점에 내가 함께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사무엘 서위원님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타고 7777 행운의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요. 바로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QR 활용이 조금 어려워서 문자로 참여할게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제공해드립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제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또 노란톡방 안에 숨어있는지 궁금한데요. 해설위원님, 또 어떤 전략이 숨어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요즘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핫하다 보니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또 제 종목을 가지고 또 브리핑도 많이 하시고 또 제 방송도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방향성을 제시를 모든 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만큼 제 방송 퀄리티가 굉장히 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제가 가장 많이 또 좋아하는 주력 매매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모든 제 매매는 이 땡 잡는 이 기법 그 38 광땡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섹터인 신규주에 대입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분 한 분 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 또 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파일이 한 6개, 7개 있어요.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량 분량이 되거든요.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어떤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에 있어서 좀 확실한 어떤 기준이 생기면서 아마 여러분들 계좌를 변화를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이 주식 매매 3요소 같은 경우에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신선함과 의외성을 가지는, 근데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상장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지금 또 대여가 한 종목이 또 있거든요. 12월 상장에 12월 14일 날 상장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기법으로 저는 분명히 거래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급으로 판단할 건데 이 재료가 신선하냐 아니면 의외성을 가지냐 상징성을 가지냐 이런 걸 수급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 거래 대금, 그다음에 스마트머니를 저는 추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머니가 1%의 스마트머니가 이 전체 주식시장의 70에서 80%의 자금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아니면은 뭐 사모펀드, 국민연금을 추종을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네. 무조건 스마트머니만 추종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제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요즘 저는 웨코프로를 이런 식으로 올해만 한 150번 정도가량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상한가 가던 날에 분명히 또 제가 있었죠. 상따까지도 했고 또 이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약 30% 가량 이상을 이제 상승 흐름을 느꼈었고 이렇게 제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이에요. 추세를 철저히 따르고 그 추세를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 밥이다 그냥 네, 제 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월 한 달에 한두 종목은 꼭 나와요. 웬만해서는 뭐 10월 달 장 제외하고는 다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강한 종목을 거래를 정말 멋지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신규주 매매의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38선, 네, 피보나치 레벨을 38선을 올라탔을 때 거래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는 38선이 없기 때문에 21선 위에서만 매수 전략을 전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YSL 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YSL 밴드가 뭐냐면은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지,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봉상에서 명확하게 어떤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고점과 저점이 올라갈 때만 저는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분봉에서 시총의 5에서 10%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라가더라. 물론 그 안에 어떤 디테일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신규주 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상장이 될 예정들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다라 생각을 하고 시총 5천억 이하의 종목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주를 공략할 때는 갭이 좀 낮게 뜬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선크림 만드는 회사였나요? 그거 200% 출발했던 종목, 네, 그런 종목에서 적용하면 잘 안 맞아요. 항상 시가 갭이 낮은 종목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래서 그린 리소스란 종목 같은 경우에 3분봉인데요. 11월 24일 날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6분봉에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거래대금이 터졌었어요. 네, 6분가량에서. 시가총액이 4,280억이었거든요. 그때 네, 3,900억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4분의 1이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아니면 눌릴 때, 아니면 돌파할 때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또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한 40% 넘게,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여러분들이 넘겼다. 그러면은 60%, 70%의 상승률을 누릴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략을 한 거는 단순해요. 이 YSL 밴드 하단 상단이 우상향 하는 걸 봤고,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봤고, 21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딱 1000억이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이 앞에 이 한파동이 6분 동안 26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26%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네, 다시 한번 재차 뚫어내는 흐름에 있어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후에 어떻게 됐죠? 30% 당일날 뭐 3분, 6분, 9분 15분 만에 30%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다. 그러면은 또 신규 상장주들이 또 상장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공략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6분간 280억이 터졌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때 보면은 4,300억이에요. 예, 그리고 이때 제가 기억하는데 3,300억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대주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600억대가 실제 그 시가총액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러면 반절이 터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공략을 했다. 여기서 이제 38선 올라타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상단 우상향하고 거래대금처도 좋고 21선 우상향하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공략했다. 저는 여기서 공략을 하고 여기서 공략을 하고 해가지고 이날 상가를 갔어요. 예, 굉장히 멋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USB나 이메일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같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USB나 이메일 받아보시면은 되게 뭐 좀 약간 성의가 없잖아요. 네, 성의 없는 그냥 알려줄 것처럼 하고 안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분 동안 이 구간에서 2,700억이 터집니다. 이날 시가총액이 2,900억으로 2조 9천억을 시작을 했어요. 10분의 1 터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이 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립니다. 이후에 40%가 갔고, 그리고 이때 공략 이후 시점으로 해서 200% 넘게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작점은, 네, 시작점에서 제가 이제 공략한 게 이제 최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런 저점보다는 이런 저점들도 다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렇게 굉장히 멋지게 갔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주를 공략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5에서 10% 이렇게 네, 계좌를 변화시키는 것도 이제 어려울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막 30에서 50%씩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정말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꼭 같이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종목이죠. 신규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아,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윤사무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에는 또 다른 또 IPO 대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신규주 매매 기법으로 잘 잡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혹은 스마트머니, 1%의 스마트머니를 추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배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 윤사무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역시나 같은 주소 보내드립니다. 주소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다, 정말 찐으로 인정받고 계신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소통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겠고, 또 USB 이메일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빅매치 A매치 포인트 섹터는 이제 중고체 배터리가 이제 눈에 띄었던 하루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STO가 눈에 띈 하루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고체 배터리였는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종목들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공략을 오늘 도와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안에서도 또 변동성을 활용해서 네, 또 멋지게 거래를 했었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첫 번째 종목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수화학에서 이제 정밀 화학 제품의 이제 제조 그리고 판매, 전고체 전지 손재 제조 판매 사업을 이제 인적 분할이 되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장전에 나왔던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이 뉴스가 그렇게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시장에서는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을 따라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 C급이지 않았나, B급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이 1170억대 예타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1170억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A급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액체 대신 이제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이제 화재 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꿈의 배터리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 뉴스로 이제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등주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수화학, 메가터치, CIS 등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의 어떤 좀 주식적인 사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저 그냥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는 따로 없어요. 상장한 지 6개월 미만인 신규주 랠리라고 저는 이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전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어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상한가를 갔었죠. 자,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준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뉴스가 붙어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올림픽 종목이었던 코어라인 소프트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 보면은 약 한 6개월 정도 미만인 신규 상장주들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상장한 뭐 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된 아기들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오늘 준상한가를 기록, 상한가 자체는 안착을 못했지만 터치만 하고, 네, 그래도 어쨌든 준상한가 기록을 했다는 것은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 텐데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상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차트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기록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 구간이 좀 저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아리까리 한 거죠. 아, 이거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상에서 좀 많이 패고 나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목이 이제 2등주 성격이죠. 네, 2등주. 1등주가 한농화성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상한가를 갔었고, 그 다음에 2등주다 보니까 상이 풀렸다, 묶였다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에 던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60일선 안착이나 이 파란선 있죠? 이 파란선이 어떤 채널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또 안착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차트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너무 빨리 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너무 역배열이어서 좀 안 보고, 그냥 차라리 이런 좀 전고점에 있어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에 있어서 한번 주목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만약에라도 어떤 흐름이나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매매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메가터치라는 종목인데,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공정용 장비 부품 생산 업체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배터리 이제 3사에 이제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그러면서 종고체 나트륨 이온 핀 기술도 확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사가 오늘 트렌드에 맞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굉장히 또 상한가를 장중에 잠깐 터치할랑 말랑 했었었죠. 그래서 메가터치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차세대 배터리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또 알려졌고, 현재 국내 배터리 제조 3사가 생산하는 각형 그리고 원형 폴리머 배터리 등 모든 타입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의 테스트 핀 물량을 100% 독점 공급은 뭐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면서 오늘 또 이게 또 신규주죠. 네, 신규주다 보니까 또 수급이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공급망 편입, 4680 테스트 핀 공급의 어떤 강세를 뭐 최근에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달 중으로 이제 일본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충방전 테스트 핀 테스트용 네, 핀 공급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테슬라 공급망에 이제 진입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1000억대 네, 시가총액을 자랑을 하고 있고 1400억 정도 하죠. 그리고 그만큼 또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고체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오늘은 3등주 정도 이제 탄력을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근데 차트는 이 종목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 차트는 이게 가장 좋다. 근데 다만 등수는 3등이다. 그러면은 차트는 A급이지만 등수가 상등이었기 때문에 한 C급으로 보고 한 B급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차트는 뭐 볼 게 별로 없죠. 네, 뭐 이런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해줬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고, 오늘 장대 양봉이 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눌려도 반등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 메가터치를 포함해서 이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 같이 공략하는 타점 나오면은 또 같이 한번 매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신규주들로 꼽아주셨는데요. 애기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냥 애기들이 아닙니다. 슈퍼 신규주 두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메가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38광땡 기법이 궁금해서 신규주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윤삼우 해설위원님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이름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7777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해설위원님? 네,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대어인 종목들을 또 제가 또 리뷰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죠? 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니까 저와 함께 매매하면은 재밌죠? 네, 주식이라는 게, 아, 이런 재미가 있어서 스릴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종목들이 스릴이 있진 않아요. 사실 에코프로 머티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종목이 나오면요. 근데 처음 경험해보신 분들은 약간 스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하시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재미있게 그리고 멋지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또 리뷰를 해볼 것 같은데 사실 2차전지가 오늘 좀 괜찮았죠? 네, 그런 이후 바탕에는 아마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둔 어떤 테슬라 급등의 또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전일에 4%, 5% 마감을 했었잖아요. 뭐 어제는 잠깐 쉬어갔고. 근데 이제 많은 그 기사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우려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이 공개된 지 이제 4년 만에 미국에서 정식 출시를 되는 가운데 미 유력 언론가들은 테슬라가 이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에 들어갈 준비가 뭐 되지가 않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보란듯이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2차 전지들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이제 걸렸었죠. 아마 이틀 전에 마감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날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날 이 투자 경고에 걸렸었습니다. 네, 이날. 그런데 지금도 네, 어제도 급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죠. 네, 음봉이긴 한데 약간 도지형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올해는 에코프로를 한 150번 정도까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에코프로랑 비슷해요. 네, 움직임이 정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마무시한 끼 그리고 죽지 않는다. 이 불사조 같은 그 의지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큰형님인 에코프로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도 상승 마감을 오늘 했었죠. 네, 추가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큰 상승보다는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 마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정도. 뭐 상승 나오면 땡큐죠. 네, 근데 이제 한 이 정도 마감을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네, 언제? 다음 주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수급 주체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보다는 스마트머니 쪽이다, 개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수급 이탈의 흔적은 따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를 오랜만에 또 네, 보도록 할 텐데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제가 2월, 4월 달에 공략을 했을 때 이 종목에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자, 보시면은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음봉 나오면은 여러분들 매수 관점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첫 음봉 나왔을 때 다음 날 급등했어요. 에코프로. 네, 음봉 나오니까 또 다음 날 급등하고 음봉 나오니까 또 급등하고. 근데 이 종목이 보통 이제 3일차까지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한 이틀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다음날 더 멋지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약간 에코프로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멋지게 종가베팅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저와 함께 코프로머티 흐름 나오면 같이 한번 매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이번에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 재료는 이제 로봇 산업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오늘 장 마감 전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예타권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등 53개사가 다음 달 의무 보유 등록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날 44만 한 2천 주 정도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아마 그 일정을 보고 아마 달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다음 주 주말, 이번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리겠네요. 그럼 내일까지는 괜찮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다가 전전일이었죠. 네. 그 현대 전기차 공장에 첫 투입을 한다, 두산 로보틱스에서 납품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 그게 또 투심의 불을 지폈죠.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네,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이제 에코프로버티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거래하면 재미가 없어요. 차라리 코스피로 넘어가가지고 이 두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 상승형 음봉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종가가 멋지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전혀 나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뭐냐면은 조정을 한번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은 이제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거고, 근데 하루에 끝내버린 거예요 이 조정을. 그래서 지금은 라운드 피겨 10만 원을 이제 어떻게 도전하느냐, 이게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수급 특기 좀 약간 특징이 있었죠. 네, 약 프로그램 매수가 540억 정도를 계속해서 긁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체는 제가 이 종목은 에코프로버티는 개인이지만 이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이 주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맞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수급을 보시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내일부터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같이 또 멋지게 또 거래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지게 가는 두 종목 또 짚어주셨는데요. 신규주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음봉 나올 때 잘 봐라라고 계속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음봉 나오고 급등 나오고 음봉 나오고 급등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또 내일 음봉이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종목이었죠. 또 매수 관점에서 아직까지 또 볼 수 있다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공략할 수 있는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작은 링크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같은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네 자리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 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올림픽 종목이 멋지게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메달권 선수들 흐름 너무 좋아서 오늘도 올림픽 선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높이 뛸 종목 어떤 선수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이제 대어 관련주입니다. 네, 신규 상장 대어. 대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대어냐면은 에코프로버티, 두산 로보틱스가 정도 돼야 이제 대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종목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기업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네, 재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LS 머티리얼즈가 내달 코스닥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 중심 사업 재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의 주력 사업이 에너지 저장 장치 UC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 부품 사업으로 나뉘고 있고요. 차세대 2차 전지로 불리는 중대형 이 U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선두주자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UC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도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흔히 건전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전기차용 원통형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와 이제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고속 충 방전이 가능하고 수명이 훨씬 길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IPO 상장을 통해서 이 마련한 자금을 대부분을 이 UC 생산 능력 카파의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상당히 지금 공장 가동률이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IPO를 상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기대감을 받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그 물량 그 어떤 상장 일정을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들 이제 공략을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배 구조를 찾아보니까 LS가 이제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이 LS 전선 그리고 세 번째가 LS 머티리얼즈로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S가 움직이지는 않았죠. LS 전선이 움직였기 때문에 LS 전선 아시아를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속 뉴스로 나온 게 LS 전선 아시아가 LS 에코 에너지로 사명 변경이 된다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해적 케이블 히토류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저는 나름 의미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명에 에코가 들어갔잖아요.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그다음에 에코 프로 머티 그 에코를 따왔다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S 에코 에너지 이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또 주식적인 사고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초전도체 파생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로 뭐 한 10월 달에 3연상을 갔었잖아요. 그리고 덕성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가 묻으면서 이제 굉장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나 아니면 IPO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신규 사업 진출 이런 키워드가 붙으면서 또 새로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어디서 이제 공략을 할 건데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뭐 시초가 네,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언제 또 분할매수 하고 있어요. 시초가부터 공략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16,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1,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한 20,000원 라운드 피겨 도전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중심값은 굳이 회복할 훼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보통 여기가 이제 70%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과 이 저점의 되돌림의 이제 7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고점과 네, 이 고점과 이 저점의 70% 되돌림인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통 140%까지 가요.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하면은 이제 한 21,000원 정도가 14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40% 프로가 아니라 그냥 비율로 봤을 때, 네, 비율로 봤을 때 아, 여기가 70%니까 140%면은 한 21,00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목표가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LS 전선 아시아, 네, LS 이게 뭐죠? 에코 에너지 네, 사명으로 바뀐 이 종목 한번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는 LS 전선 아시아 그리고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LS 에코 에너지로 변경이 됐는데 요 종목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윤사무의 해설위원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12월장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더 똑똑한 투자 전략, 내일도 6시에 투자 올림픽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